안녕하세요, 설맹입니다.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자 오늘은 평소 제가 즐겨 하던 붕괴 스타레일에서 감사하게도 광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타레일은 붕괴 서드와 원신 개발사 호요버스에서 출시된 게임으로 출시와 동시에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저도 턴제 전투 기반의 게임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저에게는 이제 제레, 병원이, 을랑이 그것만 봐도 얼마나 스타레일을 혼자서 재밌게 했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스타레일에서 7월 19일에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프리뷰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볼까 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게임의 규칙은 현실과 비슷해. 다들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질문과 대답이 이전의 선택에 꽁꽁 묶여있어. 와, 작별할 누나 겁나 멋있어. 어? 뭐지? 10렙인가? 여기? 와, 신분을 갈아치우고 블레이즈 짱!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짜! 와! 씨, 개멋있어! 겁나 멋있어! 와... 7월 19일에 스토리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업데이트될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이번 픽업 0티어 힐러 나차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나차를 뽑아야 된다, 필수 캐릭터다, 너무 좋다 라고 많은들 뽑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뽑아보려고 합니다. 간다. 제발! 제발! 아니 근데 뭐 10티어에 뜨는 거는 너 많은 걸 바라는 거지. 기대도 안 했어. 나차라. 없어요. 내 눈이!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왜 자꾸 헛것이 보이지? 자꾸 헛것으로 저 티켓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분 탓이죠, 님들. 아니 근데 30연차까지는 학업 전에 뜨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본 게임은 70부터지? 이제 70이죠, 님들. 이제 10번 더 돌리면 되는 거죠. 73? 아니야, 고봉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가 고봉일 리가 없어. 제발요. 제발 납치. 납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제발 엄마 손 잡아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안 돼. 아니 어째서 왜 나 자리 아닌 거야. 잘생긴 남캐 드렸습니다. 잘생겼지. 그렇게 잘생겼지! 좋지! 행복하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러게요. 같은 금발이긴 하네요. 나도 금발인데. 난 게다가 금발 긴 머리인데. 왜 나차는? 컨셉이 겹쳐서. 아, 컨셉이 겹쳐서. 아, 오케이. 저 이번에 머리 묶고 머리 올려서 가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안 겹치게. 가보겠습니다. 10, 20! 잠깐만, 이건 아니지. 뭔가 잘못됐어. 이럴 리가 없어. 나차라! 자, 마지막까지 엄마 피 말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작정을. 자, 그러면 오늘 스타레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아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후! 자, 안녕하세요, 설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레일 블레이드 업데이트를 함께 즐겨보는 날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의 잘생긴 오빠 블레이드가 픽업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광추도 나왔고요. 구름에 가려진 탑이라는 새로운 개척 임무가 나왔습니다. 개척 임무가 나오면서 새로운 필드맵도 등장을 했고요. 나부 스토리에서 말로만 나왔었던 지역이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보스 몹과 강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9일 동안 일주일만 출석을 해도 모든 티켓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출석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체험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레이드는 여러 번 HP 감소 후 자동으로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한다고 하고 HP를 소모해서 강력 스킬을 발동한다고 하네요. 강화된 스킬을 써볼까요? 와, 스킬 간지나는 거 봐. 오, 오, 뭐야, 멋있는데? 궁극기 써볼까? 와, 훨씬 야무진 거 봐. 이러면 뭐 안 그래도 뽑을 생각이었지만 안 뽑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차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설백은 날지 못했다. 그녀에게 닥칠 위기를. 설백의 우당탕탕 고봉밥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발 금방 뜨게 해주세요. 블레이드 짱, 제발 금방 뜨게 해줘. 제발 풀천장 말고 반천장 안에만 나오자, 진짜 제발. 어, 나타샤다. 근데 우리 나찰이 있어서 이제는. 빛나이다, 빛나이다. 우리 블레이드 짱께서 반천장 안에만 뜨게 해주시옵소서. 빛나이다, 빛나이다. 내가 학업 전에 뜨는 건 크게 바라지 않을게. 아니야, 나 학업 전에는 뜨지 않을 거 알고 있었어. 이제 70연차잖아, 그지? 이제 슬슬 단차 돌릴게요. 제발 반천장에만 떠줘라, 반천장에만. 제발. 와! 왔다! 제발! 플레이즈 짱! 나에게로! 제발! 제발 나에게로 와줘, 플레이즈 짱! 제발! 어? 가겠습니다. 설백님 광추도 뽑아야 성능이 나옵니다. 아니야, 나는 현명한 스타레일 할 거야. 물론 광추를 뽑으면 좋겠지만 꼭 광추를 뽑지 않아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명함을 위해서 3트럭인데 지금. 얘들아, 명함에 3트럭인데 1돌 하라고 광추 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아니, 아주 그냥 본인 될 거 아니라고. 간다, 제발. 나 광추가 그렇게 좋다고? 나 광추는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스타레일 다 명함만 뽑아가고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딱 제발 픽들만 나지 마라, 제발. 제발 블레이드 짱, 내 처음은 너야. 내가 광추 뽑을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내 처음이 너라고 지금. 제발. 가자! 제발! 블레이드 짱, 너만 믿고 있어! 제발! 제발! 블레이드! 아, 놀래라! 블레이드, 너만! 아, 됐다! 다행이다! 기타! 나이스! 이건 건다! 노잼. 응, 개꿀잼. 너무 재밌죠? 스타렐 완전 유잼이죠? 개꿀잼이죠? 완전 갓겜이죠? 짜잔. 레벨업 하고 을랑 경원. 레이드랑 경훈이가 다 해주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 이야, 친구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 친구가 우리 멋진 블레이드 짱이랍니다. 이야, 너무 멋있고 우리 아들내미 이쁘죠?
근데 진짜 블레이드랑 나찰이랑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블레이드가 HP를 사용해서 본인의 힘을 강화하는 앤데 나찰이 패시브로 피를 채워주니까. 와. 와, 여기 연출 너무 이쁘다. 와. 와. 이게 펜틸리아? 와. 경원이 전투 불능이 되면 안 된대. 와, 잠깐 딱콩 때리는 거. 와, 이거 맞아? 우리 경원이는 안 된다. 선지장군을 허출로 만든다니. 마부엔 또 다시 말해. 안 돼. 뭐야? 지금이야. 와, 신군을 불러서? 와. 단의 전례, 수렵의 목숨은 반드시 온다고. 와, 여기까지네요. 아, 이번 1.2 업데이트 스토리 여기까지였고요. 아, 너무, 아, 저는 너무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컷신이 너무 멋있어. 스토리도 그렇고. 제가 스토리를 하면서 좀 많이 졸거든요, 다른 게임들이. 와, 오늘은 하나도 안 졸았어.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이번 1.2 업데이트 스토리. 와.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평소에도 재밌게 했었던 스타레일에서 이번에 광고를 주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즐겨보실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스타레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